혼전 공연 이후 그 무대 이후 자신이 알던 미코토가 사라지며 이유를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린 루카는 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히게 되며 모든 스케줄을 거절하게 됩니다. 한동안 매체에서 활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위스터 활동까지 멈추니 많은 팬들은 그녀를 걱정하지만 현재의 그녀는 그런 걱정도 전부 짜증이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업무도 말없이, 아니 그냥 무시하고 거절하고 사무소에 출근도 하지 않으니 그 공백으로 인해 사무소는 발칵 뒤집히고 매니저도 엄청나게 걱정하게 되며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 그녀를 부르지만 매니저의 걱정과 방문도 싫었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도 싫었던 그녀는 상대는커녕 시끄럽다며 매니저의 방문을 거절합니다. 이런 차가운 반응에도 매니저는 그녀가 걱정이 되어 매일 찾아가지만 대답은 없고 그녀는 계속 멈추지 않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하늘처럼 계속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츠카 雨の音に変わってた。 この音も止んだら。 열리지도 들리지도 않는 문을 계속 두드리는 우리의 매니저. 매니저는 마음을 다친 루카가 걱정이 되었기에 대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으며 집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녀를 위해 음식도 가져다주고 말동무도 해주며 그녀를 격려해주지만 그녀는 그런 매니저의 마음도 모르고 시끄럽다는 짜증 섞인 말조차 더 이상 내지 않으며 그를 무시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이상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이상의 강요랑 설득을 해봤자 망가지고 깨져버린 그녀의 마음속 상처만 더 자극시킬 뿐인지라 매니저는 이 이상 말은 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며 루카가 직접 자기 발로 나와 자기 입으로 말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좋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루카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지면 메일이든 체인이든 트위스터든 상관없으니 꼭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발길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리저리 정신없이 불려다니는 매니저는 실수로 다른 동료하고 부딪히고 맙니다. 부딪힌 것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매니저의 몰골을 보고는 딱히 더할말 없던 동료는 괜찮다고만 답해줍니다.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동료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상송장 마냥 말이 아닌 모양이네요. 동료는 그의 손에 들린 음식을 보며 루카에게 주는 거냐 물어보자 맞다 답하지만 지금은 사장실로 불려가는 중이라 어찌할지 모른다 하자 어차피 나오지도 않을 테니 자기가 직접 문 앞에 두고 와준다 하며 현재로서는 루카에 대한 처우가 더 중요한 이야기이니 거기에 신경 쓰라 배려해줍니다. 그 배려에 깊이 숙이며 감사를 전하고 사장실로 가는 매니저와 그런 매니저의 등을 보며 대신 그녀의 집으로 가는 동료.
뭐 이 큰... 문이 열리자 보이는 것은 매니저가 아닌 동료. 매니저는 지금 어디 있냐 물어보자 이래저래 바빠서 자신이 대신 왔다고 합니다. 왜 못 온 거냐 다시 되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은 대답. 그리고 그가 바쁜 이유는 누구보다 루카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냐 말합니다. 이럴 때 온 사람이 자신이라 미안하다며 대신 말이라도 전해주겠다 말하는 동료지만 그쪽 통해서 할 말 없으니 듣고 싶으면 직접 와서 들으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아마 다시 올 것이라며 매니저가 지금 가장 우선시하는 곳은 일보다도 루카니까 꼭 올 것이라 답하지만 마음이 복잡한 그녀는 지금 당장 매니저가 와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려냅니다. 이젠 그녀의 히스테리가 익숙하다 못해 질린 동료는 지금 매니저가 얼마나 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지 모르냐 물어봅니다. 그는 지금 회사 일은 물론 해외 유학마저 포기하면서까지 계속 여기에 남아서 너를 돌보는 거라고 매니저의 현실을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멈추지 않은 비, 두드려지는 문. 일을 끝내고 한 걸음에 달려온 매니저. 그녀를 부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놓치는 거네요. 그럴 일 없다며 계속 두드리지만 뭐가 아니냐며 빨리 어디로 가버리라고 아픈 말을 해버리는 그녀. 나니가 지가 한다요! 토크의 기대에너로 이겨요! 하야그! 매니저는 어디에도 안 간다 하지만 이미 충격적인 진실을 들어버린 그녀 입장에서 더 이상 그를 붙잡는 행동은 그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기에 이 이상 뺏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나를 너의 미래와 장래를 빼앗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달라며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고노아메가 갔더라. 화리 난다요. 어찌돼 토카이케. 私を 안타から 奪う 야츠니 쓴나. 그녀의 말대로 비가 그치고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적막함과 고요함. 아메가 얀다라. 난모 감모 토마테 시즈카니 났다. 오랜만에 잡은 스마트폰, 그리고 켜진 SNS, 무언가 적으려는 그녀. 헤이요, 너, 스미. 그래요?
何？部屋の隅に。おいで。何かいる。냉장고를 열며 안을 살피는 그녀. 매니저가 가져다 둔 음식이 다 떨어졌는지 텅 빈 냉장고를 닫으며 방구석을 봅니다. 구석의 존재. 부屋の隅のお前。腹減ってんのか、お前も。또다른나역시조용히아무것도하지않았지만배가고파보였습니다. 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도배가고프나가면서조용한그녀를보며말하는그녀. 食べたよ。全部。이내텅빈냉장고처럼자신주위의소중한사람조차사라져버린것에공허함을느끼는그녀.유일한버팀목이었던매니저마저그녀를내쳤으니이제그녀에게는구석의존재말고는아무것도없었습니다.너무나도많은눈물을흘린뒤라아무런감정도느껴지지않을때문이열리면서만나는두사람.이전그일도있고해서프루스는어색했고루카는이인간이여기있는것에당황합니다.이렇게만날생각은없었지만일단만났으니왜한지설명을하는프루스.그사람하고의약속을지키기위해루카의집에먹을것을전해주러왔습니다.그대로매니저는마음을정했고떠나기직전루카의이적절차와함께힘들어하는그녀를부탁했습니다.그저옆에서지켜보는것만으로는더이상자신이할수있는것이없기에그아이의짐을해결해준이난자라면분명루카의짐도들어줄것이라고그녀를구원해줄것이라고믿었기에말이죠.그녀의이적과함께그녀의앞을부탁한다는약속그리고이음식이그약속의척장.매니저는떠나기직전까지도그녀를걱정했습니다.하지만할수있는것은없고더이상남아있을시간과이유가없었습니다.이부책임함은그녀에게사과해야할일이긴했지만
찾아가도 그녀를 아프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매니저는 그에게 맡기고 루카의 말대로 꿈을 찾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거랑 지금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며 프루스에게 화를 내지만 이미 자신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답하는 프루스. 다시 한번, 한 번 더 루카가 무대에 서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매니저뿐만 아니라 모두의 소원이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그. 오늘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스카우트를 하러 올 것이라며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갑니다. 가이레! 가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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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레! また... うるさくなった。 그때의 기약 이후 시간만 나면 그녀를 찾아오는 푸르서. 오늘도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왔지만 이제는 혼자서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는 그녀. 푸르서가 주는 음식 따위 필요 없다며 거절하고 당황하는 그는 일단 자기가 먹는다며 웃으며 넘기는 푸르서. 오늘 음식은 파스타라며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지만 이야기하기 싫은 그녀는 푸르서한테 사라지라고만 답합니다. 가에레. 가에레! 루카의 말에 일단 오늘을 물러나기로 한 푸르서. 하지만 약속도 있고 아직 학답을 듣지 못한 상태니 앞으로도 계속 오겠다 하며 다음에는 먹고 싶은 것을 알려주면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うるさい音がする。 오늘도 찾아온 이 남자.
이제는 익숙해진 간식 러쉬와 함께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헤어 디자이너한테 시제품을 받아왔다며 물건도 건네줍니다. 아무리 찾아와도 의미 없다며 돌아가라는 그녀. 끝나! 기회로. 돌아가라는 그녀가 손에 쥔 것은 가위. 기회로. 프로듀서さん, この子, 髪が. 言えばいいんだ. 끝나! 기다라 키르! 머리카락을 자르며 더 이상 오지 말라며 울부짖으며 만약 다가오면 더 자른다고 협박을 합니다. 도와야따라 어쩌이데 그랬는다요! 오메가 그랬다면 이때 근데 하나씩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소중한 존재들. 熱も少しあるみたい。奥で横になってもらいます。念のため病院に。 자신을 내버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녀와 돌발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는 프로듀서.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머리카락처럼 점점 사라져가는 마음. 어때오끄나요. 그바나요. 안타가 私まで 奪おうとすんなら! 私じゃなくなるしかねえだろ! 그녀의 손을 잡으며 프로듀서는 말합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 붙잡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러니 제발 붙잡아달라고. 지금을 소중한 것을 행복해질 수 있게. 루카의 힘이 되어주겠다며 다친 그녀의 마음을 힘껏 두드립니다. 最後に聞いたのは
臭い音だった。루카가츠바사로들어오기직전의이야기뒤에피소드였습니다배경은 CG 시나리오이벤트세븐스이후로미코토가결국니치카를선택하게되며모든것을잃어버린루카는전부포기하고망가져버리게된이후의이야기로결국전부포기하고매니저의손까지뿌리치며혼자가돼버리고있을곳까지사라지게되며결국진짜혼자가되었지만츠바사프로의프로듀서의권유로츠바사프로덕션에들어가게되며그녀의아무것도아닌아이돌생활의시작을알리는에피소드이기도합니다그뒤로는아시는대로루카의윙스토리바이스파이럴시나리오이벤트를통해츠바사에들어온이유는그저이용하기위해증명하기위해계속혼자서활동하는모습으로이어집니다후에는결국마음이망가져버려갈때까지가버리고자신의몸을부숴가면서까지활동에임하지만그과정에서진심으로그녀를생각하는가시기아니진짜진심으로루카를생각하는그두명을만나게되며조금은달라지는스토리를보여주었습니다뭐아직이야기가완전히풀린건아니고샤닝송의굿바이플라워외에는그녀를접점이있는스토리가많이없다보니아직루카의마음은어떤지정확히알수는없지만조금씩달라지는모습은보이고있는게아닐까하네요사실본영상은기획할생각은없었는데코메티시나리오이벤트도올렸고슬슬뭐조금씩이야기가풀리는것같아서되돌아보는형식으로한번준비를해봤습니다그럼이번영상여기서마치고전다음영상으로찾아오도록하겠습니다그럼안녕